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섀도우 스윙은요, 우리가 쳐서 박는 기본 타격 능력이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에잇 하고 박았을 때 최소한 똑바로 나가거나 약간 왼쪽으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쳐서 박으세요 하니까 이렇게 쳐서 박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한테 레슨을 등록하는 분들 중에 반은 슬라이스를 기본 값으로 가져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공을 가운데 두고 들어서 박아보세요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쭉쭉쭉 살살 밀리고 더 세게 치면 더 밀리고.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솔루션을 줍니다. 처음에는 섀도우로 백스윙 탑을 요 모양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박아보세요 하면 성공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립이 윗그립이나 뉴트럴 그립이어서 풋그립으로 돌려드리면 아주 편하게 가운데로 공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져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왼손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옥선생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와, 그 어떤 방법을 취하고 몸부림을 쳐도 가다가 살짝 오른쪽으로 도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슬라이스가 계속 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증상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외전이라고 하는 이 동작 밖으로 돌린다, 이건 사람의 몸에 그냥 습관이에요. 뭐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해도 흥보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돌고 돌고 도는데 돌고 여기서 돌고 돌고 안 돌리는 거예요. 돌고 맞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진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오른손에 쳐서 박는 이 기본 필수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갔을 때 진정한 골프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쪽 동네까지 안 가게끔 잘 치게 해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슬라이스가 너무 심하다면 백스윙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막 뒤집어서 까져도 돼. 여기에서 왼손으로 다운스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왼손으로 다운스윙을 할 때 왼손등이 바닥을 일찍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을 치고 나서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부터 왼손등이 바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스타트를 해줘야 돼요. 오른손으로 쥐어 박으면 그분은 100년을 쳐도 안 고쳐져요. 그 슬라이스는. 그리고 이 옥선생이 가르쳐드리는 쳐서 박는 이 스윙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기본 타격 능력 훈련이 아니어도 슬라이스 때문에 미치겠는 분들은 백스윙을 어떻게 해서든 왼손등이 탑에서부터 바닥을 본다라고 스타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백스윙 가서 저는 손등이 바닥을 본다고 돌리면 라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잡히면서 돌아나가요. 다시 또 백스윙을 들고 공까지 와서 돌리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이미 열린 베이스가 우측으로 공을 날리고 이렇게 돌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공은 이미 우측으로 튀어나갔으니까. 탑에서부터 올라갔으면 여기서부터 뭐 손목을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야. 또 무슨 뭐 거울 보고 그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손등이 이렇게 바닥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다운스윙을 할 때 손등이 바닥을 본다라고 생각을. 내가 아, 안 갈래, 오른손이나 안 갈 거야, 그런데 일로 왔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와, 빨리 팍 끌고 오는 그런 느낌으로 바닥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이런 식으로 다운스윙의 스타트를 왼손등이 바닥을 보는 걸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악성 훅이 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여기서 왼손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날아가게 치세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 돌리는 타이밍을 지금 위에서부터 빨리 일찍 돌렸잖아요. 근데 조금 늦게 돌려보고 그러면 공이 이쪽만큼 가는 게 아니죠. 또 그냥 왼손등으로 가고 이렇게 또 가고 돌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을 밀어치면서 드로우를 칠 수 있는 푸시 드로우도 치실 수가 있어요. 이해 됐어요? 자, 다시 백스윙을 올라갔으면 이대로 끌고 오지 말고
왼손등이 이렇게 바닥을 그냥 난 내 다운스윙은 왼손등이 바닥을 보는 거야. 왼손등이 바닥을 보는 거야. 처음엔 일찍 하지만 나중에는 천천히 하다 보면 공을 우측으로도 치면서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푸시드로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른손으로 쥐어박으라고 해놓고 왼손 쓰면 어떻게 쥐어박아요? 왼손도 진짜 잘 쥐어박힙니다. 왼손으로도 쳐서 박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왼손등을 돌리면서 이런 소리가 나게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땅을 빵빵 치면서 돌리는 연습을 하셔도 돼요. 제가 오른손을 먼저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른손으로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왼손의 역할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일찍 돌리는 거예요. 일찍. 이걸로 슬라이스를 못 고치면 골프 그냥 그만둬야 돼요. 진심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굳이 마지막에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처음부터 시켜버리면 되지. 여러분이 이 외전이라는 동작 이렇게 돌리는 게 당연하다는 걸 모르고 끌고 내려오라는 그 레슨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뭐라 할 텐데 끌고 내려오라는 것 때문에 손을 정지를 시켜놔요. 그러다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슬라이스 이거면요 무조건 고쳐져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세곡동 옥선생 때문에 훅병 걸렸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슬라이스 때문에 죽겠으니까 손등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돌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돌리는 그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입이 그냥 귀에 딱 걸려가지고 옥선생님 고마워요 그러실 거예요. 아셨죠?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